그걸 해명이라고 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이 사건을 하면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이런 정도로 서로 무기를 해줘야 이 나라가 돌아가지.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래요. 하면 이게 되냐 그게. 진도 섬을 대표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들을 이렇게 막대할 수 있나?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게 실체가 드러난 것 같아서 같이 좀 현장에 좀 가주면 안 되겠나? 어디로 가시는데요? 진도다. 전라남도 진도. 대부분 다 진도 믹스 혹은 진도 믹스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다른 종류의 진도? 전혀 없었어요. 전기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경찰이 들이닥쳐서 적발을 다 한 상태였었고요. 불법 도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내에서. 도사계는 육지에서 시간표 잡아서 대준 사람들 있어요. 손님들 안 가면 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 두껍고 기름이 많고 진도계는 껍데기 얇고 기름이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목줄을 이미도 하고 있었고 죽고 나서 이 목줄이 해체되니까 이만큼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또 이만큼 많은 주인이 있었다는 소리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진도에서 오나요? 다 진도에서 진도 사람들이 저 개를 다 어떻게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등록이 닿다 해서 새끼를 10마리, 6마리, 8마리 이렇게 나오면은 새 많이 나와야 2마리 정도 나와. 다 처음부터 뚱켜래. 없어요. 우리가 보존의 의미는요, 쳐내는 거예요. 가지를 쳐내면서 나무를 만들어가는 게 보존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묵자란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고마운 게 이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떼어 죽일 놈이지만 개를 키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고마우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왜? 가져가자면 가져가죠. 그걸 안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도덕책에 나온 얘기고 얘는 보호받고 얘는 식용으로 보신탕이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진도계의 삶을 너무 몰랐던 것은 아닐까?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진도에서 얼마나 진도계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동물들이 학대자로부터 또 학대가 재발되거나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긴급 격리 조치를 3일 이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단서는 수
회사가 격리가 필요하다 그런 진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격리를 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수의사 가서 학대가 아니다라는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스베스 애니멀 바팀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격리 좋지 않은데 수의사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고. 수의사 뭐 판단이 좀 늦긴 했어요. 저희가 진도군에는 격리 조치와 실눈이 따로 지금 없어서 그 농장에다가 격리를 시킨 거죠. 농장주에게 보라고 사례만 주게끔 하고 다른 건 방치나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죠.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 시정명령만 끝나고 나면 다 뭐 도살을 하든지 뭐 다른 데 가서 아니면 팔아치울 그 국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농장주가 계속 했던 말이 이제 내 개니까 내가 팔아도 되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개별 협상을 해서 소유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게 됩니다. 안녕. 자, 들어가자. 괜찮아.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물리셨는데 괜찮아요? 아, 예, 많이 물려서 직업이 물리는 직업이라서 괜찮습니다. 진짜 많아. 너무 많았어. 직업의 빈혈도 아주 심합니다. 뭔데? 나왔다. 어? 뭔데 이거? 신났다고? 잠깐만. 어디요? 어디? 어? 잠깐만. 예? 나왔다. 예? 나왔다. 뭐요? 진도군에서 집에 있는 개라면 천연기념물이거나 천연기념물 후보 대상 개들일 텐데 얘는 뭐지? 왜 여기에 있지? 네, 주차 지금 현재 있는데 이제 2차는 안 가는 거고요. 네, 그 사천도 안에 포함되는 53호죠. 저기 53호. 아.